안녕하십니까. 포켓라니언 운장수 영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요추 4번 디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게 되면 서서 제일 자세히 직립자세를 잡을 때 인체에 힘이 걸리는 부분이 요추 4번 밑에 있는 디스크 부분에 힘이 걸리게 됩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추 4번에 디스크는 이 좌골신경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엉덩이 쪽에서 좌골신경이 하나 나와서 허벅지, 그 함스트링 근육이라고 합니다. 허벅지 뒤쪽에서 슬객, 오금이라고 그러죠. 오금에서 종아리, 그리고 엄지 발가락까지 당기는 증상이 요추 4번 디스크의 증상입니다. 자, 요추 4번의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쪽 발로 뒷질을 잘못하는 겁니다. 요추 4번 디스크는 통증이 아주 극렬합니다. 물론 걷기는 걷는데 이렇게 허벅지나 종아리 쪽이 당겨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보행에 많이 불편을 느끼고 간혹 가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아니면 뭐 급격하게나마 뭐 내시경으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수술을 하는 부분이 거의 다 요추 4번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있을 경우입니다.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4번 쪽에서 디스크가 부어서 좌골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일단은 제일 많은 증상은 오금 부위가 당기는 겁니다. 오금 부위가 당기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종아리하고 이렇게 방산통이 연결이 되는데요. 주로 당긴 증상이 많습니다. 요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의 살 갖거나 그리고 뭐 콕콕 찌르거나 이런 증상보다는 주로 운동신경, 그러니까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로 당김 증상, 이게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무릎이 아프다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무릎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요추 4번 디스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뭐 SLR 테스트든 이학적인 검사를 하다고 보면 이 통증이 요추 4번 밑에 있는 디스크가 부어 나와서 통증이 방산되어서 무릎이나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자체로 무릎이 다치고 엄지발가락 관절염이 왔는지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추 4번 디스크는 간혹 가다가 기침을 심하게 해서 디스크가 붓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추 4번인 디스크가 붓는 대표적인 동작은 양말 신는 자세입니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양말을 신는 동작이라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는 동작이든 그런 동작을 하다가 요추 4번 쪽에 힘이 많이 걸려가지고 응급실이나 뭐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다가 요추 4번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추 4번 디스크는 파열이 잘 안 됩니다. 파열이 되어버리면 자체로 못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통하고 조금 다른 것이 통증의 양상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추 4번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아까처럼 그런 당기는 증상들이 다리 쪽으로 좌골신경을 눌러서 나는 증상이면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부터 CT, 뭐 MRI라든지 이런 거를 꼭 찍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두시면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깐 괜찮겠지 이 생각을 하시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